꼬고꼬고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디 숨었니 예쁜 아가씨? 찾았다. 살려주세요. 너 같으면 살려두겠어? 내 얼굴을 봤는데. 이건 내가 아끼는 건데 너 줄게. 선물이야. 김하윤, 너 또 약 안 먹었지? 너 엄마한테 혼난다. 민재 절대 안 정해야 하는데 하윤이가 매일 저러니 미안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덕분에 민재가 지루한 병원 생활 이겨내고 있는걸요. 그럼 다행인데, 근데 민재는 어쩌다가 다친 거예요? 그게... 엄마, 살려줘! 안 되지. 너도 봤잖아, 내 얼굴. 너도 죽어줘야겠어. 괴한의 공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민지. 세상에, 범인은 잡았어요? 아니요, 민재도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뇌에 또 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언제 또 나빠질지. 엄청 좋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디예요? 참, 하윤이는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심장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네요. 얼른 기증자가 나타나야 할 텐데. 네? 말도 안 돼! 민재 엄마! 엄마, 어디 갔었어? 나... 한편 심장 기증을 기다리던 하윤의 상태도 심각해졌는데요. 민재 엄마. 민재 퇴원했어요? 그게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그만. 말도 안 돼. 여보! 한참 찾았어. 찾았대. 하윤이 심장 기증자. 진짜요? 다행히 하윤은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무슨 일이야? 어? 아니, 어디 아파? 심장 아픈 거야? 아니, 꿈. 무서운 꿈 꿨어. 엄마 아빠 있잖아. 괜찮아. 퇴원 후 악몽을 꾸게 된 하윤. 하지만 그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숨었구나. 너도 죽어줘야겠어. 왜? 엄마. 또 무서운 꿈 꿨어? 매일 괴한에게 쫓기는 악몽을 꾼 것인데요. 여기다가 하윤이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그려볼래? 죽어줘야겠어. 보통 아이들이 악몽을 꾸면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윤이는 매번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하네요. 혹시 하윤이가 강력 사건을 경험한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어릴 적부터 병원에만 있었는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강력 사건이라니. 아, 와서 기다린 지가 벌써 30분이 지났어 지금. 엄마, 저 나비. 어? 내 꿈에 나온 그 아저씨야. 나 죽인 아저씨. 어디? 뭐, 널 죽여? 엄마, 당장 신고해. 왠지 기분이 꼭 그래야 될 것 같아. 놀랍게도 꿈에서 본 괴한과 현실에서 마주친 하윤.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뭐? 민지 엄마. 하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놈 잡아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 하윤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었어요. 우리 민재 죽게 만든 놈이요. 하윤의 꿈 덕분에 민재를 죽게 만든 범인이 체포된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얼마 전부터 강력범죄 사건 때문에 동네가 흉흉했잖아요. 민재야, 민재야, 정신 좀 차려. 그놈들한테 민재도 당한 거예요. 잠시 회복하기도 했지만 결국 내사 판정을 받았죠. 선생님! 선생님! 하윤아, 우리 민재 심장으로 우리 민재 몸까지 더 오래오래 살아줘야 해. 하윤이가 받은 심장이 민재 거였군요. 그럼 하윤이가 꾼 꿈도 너도 죽어줘야겠어. 우린 목격자를 살려두지 않거든. 잘 가라 꼬마야. 민재가 겪은 일을 악몽으로 꾼 하윤. 하윤이 꿈에서 본 남자는 민재를 죽게 한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 미국. 심장을 기증받은 뒤 기증자가 겪었던 강력 사건을 꿈으로 꿔
진범을 잡는 데 일조한 7살 소녀 제니퍼. 과거로 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은 세포기억이라는 가설의 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